조계종 총무원장 지도스님이 군포교의 산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를 찾았습니다. 지도스님은 군장병 2천여 명에게 직접 오계를 내리며 직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박대규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법당에 들어서자 군 장병들이 한호성으로 스님을 환영합니다. 육군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가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초청해 수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3기 이유와 반야신경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군 장병 2천여 명에게 오계를 내렸습니다. 진우스님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고민도 없는 마음의 상태를 보살이라고 설명하고 계를 받은 장병들이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으면 천하무적의 보살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한 가지의 고민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탐진치라는 삼독심,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았다. 자, 사실은 어렵지만 그것이 되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어 진우스님은 장병들이 오늘 받은 계를 잘 지키는 직의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계를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엄청난 힘이 생길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한편 법회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호국연무사 주지 진호스님에게 수계법회 후원금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군정특별교구장 법원스님과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교육직 스님들을 비롯해 포교사단, 불교 어머니회 등이 함께 연비의식을 진행하며 군생활을 시작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수계법회로 청년불자 양성의 산실인 군포교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